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. 시장에 전해드린 여러 가지 경제 관련 이슈들 오늘 보도팀 이순영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. 이 기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첫 번째 뉴스,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내용이네요.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9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. 이는 전분기보다는 76.92%, 그리고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해서는 약 49.84%가 증가한 것인데요. 시장 전망치가 8조 2천억 원대였었는데, 이를 훨씬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매출액은 53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고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지만, 매출액은 반면에 0.6% 감소했고요. 또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29조 2,200억 원, 매출액은 201조 5,4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